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거래일, 어제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헝다그룹 이슈 등을 주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면서 산업재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3대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헝다발 우려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전의 분위기는 이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지수 선물 상황을 보니까요, 일제히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2% 가까이 강세를 보였던 다우 지수는 오늘 장전에는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선물과 나스닥 지수 선물이 오늘은 특히 더 강한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1.43%대까지 올라왔고, 유가도 3% 이상 오르면서 71달러 선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5만 1000달러 선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장전의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어제 장전부터 1000슬라가 붕괴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줄여가면서 1009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머스크가 약 98억 달러 어치의 동사 주식을 매각한 것,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 차량의 대량 리콜 소식, SAC의 동사 태양광 패널 관련 조사 착수 보도 등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건데요. 현지 시각으로 6일 CNBC에 의하면 테슬라가 내부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인해서 모델 S, 모델 X, 모델 3, 이 차량의 전면 중계기 카메라 교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장전에 4% 이상 오르면서 어제 하락을 일부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UBS에서는 테슬라의 내년 성장세와 이익률 전망을 낙관했는데요. 테슬라가 내년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725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는 3.30% 오른 104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텔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내년 중반에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은 지난 2014년에 뉴욕 증시에 입성한 모빌아이를 인수했었고요. 2017년에 인수를 했었고요. 약 5년 만에 뉴욕 증시 재상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직 상장 규모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성명을 통해서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는 성공적이었고 모빌아이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높을 걸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IPO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모빌아이의 매출은 인텔 인수 이후로 약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인텔의 모빌아이 재상장 계획은 모빌리티 미래에 베팅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인텔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모건스탠리에서는 인텔의 모빌아이 IPO를 통한 자금 조달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며 일각에서는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를 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인텔의 주가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텔은 8% 가까이 상승한 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ARM 인수의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도 오늘 장전에는 3%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항공, 레저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3% 이상 상승하는 등 카지노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좋고요. 카니발과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홀딩스도 각각 3%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에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는 3.70% 상승한 38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은 더그 파커 CEO가 내년 3월 31일에 은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전의 주가는 3.35% 상승한 18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백신 주들의 주가는 어제 정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어제 모더나의 주가가 13% 이상 하락 마감했죠. 코엔에서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업의 호조는 계속되겠지만 동사의 현금 흐름 전망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가 상승 여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 목표 주가는 250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모더나는 오늘 장전에 1.48% 오른 2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화이자는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 장전에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 머크는 오늘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어제 11% 이상 하락한 후에 현재는 4%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전의 이슈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오토존, 콘스 등이 장 마감 후에는 톨 브라더스, 차지 포인트, 스티치 픽스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무역 수지,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및 단위 노동 비용, 10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시장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장에서도 성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